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IAS에 관해 다뤘고, 계획 오차와 설치 오차를 수정한 것이 CAS라고 했죠. IAS와 CAS의 차이는 받음각이라든지 플랩 설정에 따른 비행 자세의 변화일 때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항공기 제작사에서는요, 유체 역학이라든지 풍동시험, 그리고 비행 테스트 등을 수행을 해서 발견된 오차를 비행 매뉴얼에 수록을 합니다.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IAS부터 GS, 즉 대지 속도까지 수정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기록을 해두면 두고두고 유용할 것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바로 이 단계입니다. Equivalent Airspeed, 통상 EAS라고 하고 등가 대기 속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EAS는 CAS에서 압축성 오차를 수정한 대기 속도이다.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EAS와 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 업무에서 IAS라는 CAS, TAS, 그리고 GS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EAS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조종사계 EAS는 TAS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항공공학자라든지 설계자에게는 항공기 조종이나 공기 역학적 하중을 테스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기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속 및 고속 항공력과 모두에 적용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 경비행기의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가 압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속 항공 역학에서 공기는 모두 비압축성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유체, 공기죠.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토관으로 측정된 IAS 및 CAS는 비압축성 흐름에서의 대기 속도입니다. 만약에 압축된 공기가 피토관에 유입이 된다면 이것은 자유 공기 흐름으로 볼수 없죠. 자, 그런데요. 항공기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때, 피토관에 유입되는 공기는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토관에 유입되는 공기 흐름 장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IAS 및 CAS의 비압축성 흐름이라는 조건과 다르죠. 그러므로 동일 조건인 비압축성 흐름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에서 압축성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대략 마0.3 이상이 되면 공기는 압축되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피토관에서 측정한 IAS 및 CAS가 비압축성이므로 피토관에 압축 공기가 유입된다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압축성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AS에서 이 압축성 효과를 수정해서 얻은 속도가 EAS입니다. 자, EAS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EAS는 국제 표준 대기 조건에서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 진대기 속도와 고도에서 생성되는 비압축성 동압과 동일한 해수면에서의 대기 속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분석을 하면 해수면이죠. 그다음에 국제 표준 대기라는 것. 그다음에 비압축성 동압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 고도에서 진대기 속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행하고 있는 고도와 관계없이요. TAS에서 비압축성 동압이라는 사실이 항공공학자나 설계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AS는 TAS와 비행하고 있는 고도, 즉 밀도 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밀도 비는요,
표준 대기 해수면에서의 밀도죠. 그 다음에 비행하고 있는 고도에서 밀도의 비율입니다. 그리고요, EAS는 동합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동합을 나타냅니다. 또한 EAS는 항공기 마하수, 그다음에 정합으로부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합, 그리고 마하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수면에서의 음속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하나씩 다루도록 하지요. 이를 정리했을 때 IAS, 즉 국제표준대기 조건의 해수면에서 EAS는 CAS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고도에서 EAS는 CAS보다 낮습니다. 좀 낮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CAS 200노트 이하 및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 CAS와 EAS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더 높은 고도 및 속도에서 CAS는 EAS를 결정하기 위해 압축성 오차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는요, 표준 대기 조건에서 CAS와 EAS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의 표는 고도에 따른 CAS가 400노트입니다. 이때 EAS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차이는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래의 표는 동고도에서 CAS에 따른 EAS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도는 동일하지만 CAS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AS는 EAS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EAS는 비압축성 동합의 함수인 대기 속도의 측정입니다. 항공기 구조 분석은 비압축성 동합의 관점이므로 EAS는 구조적 테스트에 유용한 속도가 됩니다. EAS의 중요성은 조파항력이 형성되는 속도보다 낮은 마하수에서 항공기 모든 공기 역학적 힘과 모멘트는 등가 대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해수면에서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도에서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자, EAS는 EAS에서 항공기 조종 품질이나 감각, 그리고 공기 역학적 하중은 해수면 표준 대기에서 실제 비행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고 균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EAS는 공기 역학적 하중이나 실속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EAS는 공학자와 설계자에게 중요한 속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속 비행에서 피토관 직전방에 정체 압력이 완전한 공기 흐름 동합으로 볼수 없는데 이는 압축성으로 인해서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토관 정체 압력은 비압축성 공기 흐름보다 압축성 공기 흐름에서 더 크게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속도계 지지는 정체 압력의 증대로 인한 오차가 그대로 지시합니다. 조종사 업무에서 CAS 200노트 이하와 고도 1만 피트 미만에서 CAS와 EAS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CAS는 EAS보다 높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